저는 최근에 무니스 파티 필름 도미노를 구매했는데요. 만족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만족하고 지속성인데요. 그두 개가 식물 키우기에 녹아 있더라고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저의 만족도는 저의 뇌가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똑같은 소속의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나는 도미노보다 센세이션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뇌에서 느끼는 행복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은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너 불행해 보여. 너 행복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너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뇌에서 드는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뇌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질문을 약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 식물이 별로인데 너는 이 식물에 만족하니?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네 식물 불행해 보여.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라고 전하는 게 좋겠죠. 본인이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다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문장을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본인의 행복을 타인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행복을 추측하거나 궁금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식물 키우기가 기본적으로 행복한 이유가요.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식물을 처음 구매한 날부터 이렇게 될 때까지 지속적인 기간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족이 이뤄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챙이를 대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기점을 계속 기억하면은 하루하루 현재 순간 이 공간이 만족스럽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키우는 것은 본인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뇌에서 이게 행복하다면은 굳이 상대방에게 행복을 검증받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에게 이 지속성을 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곳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록을 올리면은 나중에 봤을 때 사람들하고도 같이 공감을 할수 있겠죠. 이 시간하고 지속성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점을 생각하고 현재까지 가져오면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잔챙이가 아니고 건강한 식물을 사도 여기서 계속 잘 자라기 때문에 만족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면은 불안감이 올라가고 오히려 역으로 불행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지속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키우기의 기본 틀은 공간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정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식물 키우기의 행복 해볼게요. 식물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딱 현재에 고정을 해서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데 식물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안 돼서 머리가 아픈데 사진 한 장을 딱 찍어가지고 하면은 집중도 되고 머리도 안 아프잖아요. 제가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나눴을 때 어떨 때 가장 행복도를 느끼나 생각을 해봤더니 현재에 집중을 할때 가장 행복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재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준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식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이 없습니다. 모두 자동화이기 때문이죠. 최근 베고니아를 물꽂이 했는데요. 베고니아 베니고를 가위로 잘라서 물꽂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경 재배로 하면은 자동화로 자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흙에 심긴 식물들도 알아서 자동화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별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두면은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측정할 때 걱정과 불안 요소가 있는데 이 식물을 키우면은
별 걱정이 없다. 휴가 갔다 와서 뭐 식물이 말라 죽거나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세팅 자체를 민감하지 않은 식물이나 키우기 쉬운 식물로 세팅을 해놓으면 걱정을 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식물 키우면서 별 걱정을 안 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식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점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죽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번식을 해서 다시 키우는 해결책이 있거나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구매를 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가 해결책이 절대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초기화를 해서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식물들이 점장케 신호를 보낸다입니다. 이 식물은 부부초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크텐한테 부를막시아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식물입니다. 이 식물 특징 보시면은 잎사귀가 위로 올라가 있죠. 이 식물들은 말이 없고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장케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이 식물의 안부를 묻지 않더라도 식물이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점장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안쪽에 짱 박혀 있는 식물들 몇 개 꺼내보면요. 끝은 타고 있지만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점장케 새순도 내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얘도 부부초 잎사귀를 위로 올려가지고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죠. 칼라데아라는 식물, 크텐한테라는 식물은 부부초라서 얘가 위로 솟아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점장케 신호를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신호들도 보내죠. 저 물이 부족해요, 잎사귀 말렸어요, 이렇게 벌레 먹었어요, 점장케 신호 보내는 편입니다. 무늬 몬스테라 새순이 나왔는데요. 무늬 몬스테라도 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신호 보내고 있고요. 너무 점잖아서 문제인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우꼬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가 지금 문제 있어요 라고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저 새순 나왔어요, 잎끝 하면은 저 곰팡이균에 노출되었어요, 뭐 습도가 부족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아서 이 식물들 처리를 해주긴 할 건데 점장케 신호를 보내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희망적인 기대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스폴도 있고요. 내가 나중에 정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잎사귀가 더 커졌죠. 이제 아주 난리 났습니다. 너무 예쁜 스킨답서스 봉 타고 있죠. 봉 틈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얘가 여기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너무 희망적이고 얘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도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정원 자체로만 봤을 때, 공간 자체로만 봤을 때 이 공간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 이거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 기대도 되고 불안도 되지만 나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본인이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이 식물이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내가 그거를 처리하고 어떤 노하우가 발생이 되었다면은 이 식물을 처음 키운 사람들에게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식물에게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요. 물 주니까 식물이 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식물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공간에서는 제가 식물들한테 물을 줘야 하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노력의 결과가 증명된다. 우리가 성취감을 얻으면 행복하잖아요. 꽃이 피거나 성장이 되거나 죽은 식물이 살아나거나 식물 번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가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꽃을 피운 것은 아니지만 꽃이 핀 식물을 구매해도 농원 사장님이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노력을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구매하거나 혹은 내가 키운 식물에서 결과가 나왔다.
여덟 번째는 시련을 극복하면서 상대적인 행복을 얻는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과습하고 벌레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나오면은 이 벌레 나쁜 녀석 하면서 벌레를 약간 악인화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으로 식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벌레라는 시련이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면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얻는 그런 두 배의 행복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과습에서 해결되거나 벌레 문제에서 해결되었을 때 상대방을 도와준 착한 마음 느낌으로 굉장히 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소속 생성인데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지만은 식물을 키우는 사람 소속이라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길을 가다가 식물들을 보면은 궁금한 점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소속이 생성되니까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는 것처럼 뭐 식물이 있으면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니든 나무들이 심겨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물론 상대방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저 혼자 같은 소속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얻고 있었습니다. 열 번째는 자신감 상승인데요. 내가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니까 나는 뭐 다른 식물도 다 잘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가 안 좋은 이유가 요즘은 유튜브가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식물을 잘 키우더라고요. 예전엔 저만 잘 키우는 줄 알았는데 다 잘 키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식물 초보가 없고 처음부터 다 식물 고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사실은 이 식물 자체가 놔두기만 하면은 잘 자라는데 우리가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안 죽고 잘 자라니까 긍정적인 마음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상승하고 뭐든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이렇게 말리면은 물이 없거나 과습이거나 뭐 그런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 식물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식물은 알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초식남이 식물 키우면서 행복한 이유 10가지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